합치면 어떻게 될것 같아? 모의고사 종이보다 작은 책상인데 책걸상이 의자하고 책상하고 붙어있거든? 근데 오늘 독서 시간인데 스탠드 불빛이 애매해가지고 그 책이 반사돼. 그리고 목이 물렸어. 그리고 뒤에서 그 문소리 나면서 문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 들어와. 일단은 또 이상형 월드컵으로 찾아왔습니다. 요 주제에 못 참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사소하게 신경 쓰이는 것들. 제가 27년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 공감대를 못 느낀다? 그냥 산으로 가서 머리를 밀어버린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주제 확실하게 제가 공감대 박아드릴게요.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공부가 신경 쓰인다. 하지만 더 크게 내재되어 있는 게 뭔 줄 알아? 저렇게 사소하게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핑계대서 공부를 안 하죠. 처음부터 팩폭 들여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이게 팩트죠. 저 신경 쓰이는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변명으로 활용할지가 메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레전드긴 하다. 와, 처음부터 못 참는데? 뒷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수학 문제 풀었는데 정수로 안. 야, 뒷문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뭐냐면 약간 이런 감성이야. 저 밖에서 공부하는 거 알아? 일단은 밖으로 나갔어. 야자 때 공부 빼고 다 재밌어. 앞에서 바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 잠 깨려고 나왔는데 뒤에서 이제 똥머리 만져주면서 그 머리를 푼다던가 이런 남자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남자면은 갑자기 어퍼컷을 때리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공부를 방해. 그럼 다시 들어가. 그러면 또 더워져요. 이게 기온 차이가 심해. 더워. 왜냐면 아래 히터를 틀었거든. 그러면은 뒷문을 열어. 맨 뒤에가 뒷문을 야박하게 열어. 그리고 히터를 끈다? 와, 딱 그때야. 그때 추워. 딱 옷 별로 갖춰입지 않았을 때, 딱 패딩은 안 들고 왔고 기본적 후드 집업으로 버틸 때 야자 투 딱 그 감성. 이거 신경 쓰이거든?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뭐 기모 후드를 챙겨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담요를 챙겨온다던가 이런 걸로 극복이 가능한데, 오른쪽 21번 30번 예전 기준 수학 문제 풀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감성이냐면 객관식이야. 객관식인데 이게 확 통할 때 미쳐. 확 통할 때 정답이 24, 36, 48, 72 뭐 이렇게 되는데 내 정답이 336이야 기본적으로 내 정답이 너무 커. 나만 어디서 경으로 더 갖고 왔어. 이게 진짜 여러분들 멘탈이 터져요. 조금 비슷하면 찾겠는데 너무 다르잖아? 그럼 왜 딴 섬이야? 너무 달라. 두 번째, 주관식.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OMR카드 아시겠지만 0에서 999가 답이야. 풀었는데 음수가 나와. 뭐지? 풀었는데 음수야. 두 번째가 뭐냐면 분수가 나와. 이거지. 정수로 안 떨어져. 미적분하고 길게 풀어. 특히 적분할 때 엄청해. 미적분 오지게 해가지고 세 줄짜리야 했는데 7분의 23? 이러면서 와, 진짜 끝까지 다 왔는데 시간 타임어택 받고 있는데 지울 때 그 종이가 찢어질까봐 그 검은색 지우개로 천천히 지우는 그 감성 인정? 거기다 종이 찢어지면 종이가 쫙 찢어지면서 옆에 있는 애가 한 번 쳐다보면서 진짜 부끄러워. 그때 내 주관식 썩은 풀이를 지우면서 종이가 찢어질 때, 그때가 제일 빡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오른쪽. 아우, 나 벌써 가려워. 아우 씨. 일단 여러분, 살쪄서 갑갑해진 교복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복 같은 경우 빡칠 수 있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스켈레톤이었기 때문에 교복이 늘 남았습니다. 진짜 공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내 체육복도 있고, 그리고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기 이제 사복으로 좀 갈아입을 수 있는 그렇게 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교복 같은 경우 조금만 버티고 나면은 괜찮아. 근데 모기는, 와, 이게 자습할 때 특히 종아리, 뒤꿈치, 와. 그리고 은근히 양말 안 신고 야자한 애들 있어. 인정? 답답하다고 야자한 애들 있어. 반바지 입고. 와, 다리에 장딴지가 모기뿐만이 아니라 무슨 왕벌만한 게 막 들어와. 그럼 막 진짜 막 시작돼가지고 수업시간 한 2, 30분 날아가면서 저놈 쫓아라 하면서 선생님도 놀라고. 그러면 옆에 선생님 2반, 3반 선생님 다 들어오잖아 1반에. 또 창문을 열어. 그럼 또 다른 모기가 들어와. 그러면서 그냥 바로 동물의 왕국 되는 그런 감정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야. 야자 때 모기를 몰리는 것보다 낮에 이런 찡 했을 때 이럴 때 진짜 완전 더운 그 7, 8월 여름철의 죽음이죠. 저는 모기가 너무 빡치는 것 같아. 잠깐만, 이게 모기하고 구분이 좀 되는구나. 아, 이걸 몰랐네. 벌레 드립을 다시 쳐야겠다. 주변에 훈남 훈녀. 일단 뭐 저는 오른쪽을 겪어볼 건 없었고요. 저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벌레 자체가 뭐냐면 모기 같은 경우는 청각을 자극해. 가만히 있다 지나가. 모기가 집에서 공부할 때,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개빡쳐. 근데 벌레는 내 시각을 자극해. 바로 앞에 벌레가 있어. 아니 그냥 내 책을, 비문학을 읽다가 다음 줄에 바로 왕거미가 있다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자취할 때도 그래. 이게 벌레가 어디서 어디로 들어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대처 방안도 몰라. 그래서 벌레가 약간 극악스럽고, 주변의 훈남 훈녀, 솔직히 안 신경 썼으면 거짓말이긴 해. 이런 거죠. 사춘기 그 자체. 쟤는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일까? 중학교 때 바지 줄인 모습들이 멋있고, 여자친구 있는 저 남자의 기럭지, 그리고 샤기컷이 멋있고, 약간 이런 느낌. 둘 다 한 명은 이과 천재, 한 명은 문과 천재가 사겨. 근데 남자도 잘생겼고 여자도 예뻐. 근데 둘 다 모범생이야. 근데 수행평가도 잘해.
이런 모범생들 커플을 볼 때 딱 오른쪽 그런 느낌. 와, 약간 경외감이 들어. 하지만 저는 후자도 아니고 전자도 아니었다. 왜? 재수했어요. 야, 이거는 우리 그 영상 아니야, 여러분들? 칸막이 영상 같은데? 이게 애들의 지금 현대소설, 이게 지금 한문단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애들 문학 한문단이야! 이거는 교육계를 탓하고 싶어. 왜 이렇게 설계가 된 거지? 아니, 어차피 애들 다 안경 쓰고 렌즈 써서 시험지를 작게 해도 눈을 크게 뜨면 되잖아. 근데 슈발 왜 책상 안에 국어 시험지가 안 들어가서 현대소설 6문단을 읽을 때는 왜 아래쪽에서 접힌 걸 봐야 되냐고. 맞잖아. 제목이 안 보여. 현대소설 제목을 못 보고 시작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앞에 칸막이까지 배치되어 있다? 위아래가 전멸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작아. 그리고 저 친구 아인 저거 걔 국룰이다. 특히 저 지우개 중에 검은색 똥 지우개가 진짜 유명하잖아. 오른쪽 더러워진 안경 렌즈. 안경 같은 경우가 안경 끼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진짜 어마무시해. 특히나 습기가 가득 차. 수업이 안 들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도 옷 여기로 닦아내가지고 이제 여기로 닦아도 그대로야. 어떤 애는 그 앞에가 안 보여서 계속 닦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 15분을 닦더라? 이걸 계속. 눈이 많이 안 좋아. 계속 이만 닦아. 썼는데 그대로야. 야, 나 봐봐. 근데 그대로던데? 이게 뭐야? 여기가 그냥 닳고 닳았어. 거의 강박이 생긴다니까요. 안경 렌즈 강박이.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을 찍을 수밖에 없죠. 공감대가. 붙어있는 책상 의자 vs 문 열고 닫는 소리. 와, 왼쪽 책상 의자. 나는 고등학교 때 말고 그 학원이하고 대학교 때 저런 의자를 봤어. 저거 왜 그런 거야? 저게 더 싼가? 아니, 이게 너무 불편해. 저거 일단 발 찌를 수가 있고요. 배도 부딪혀. 이거 왜 만든 거냐, 얘들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개 무겁잖아, 가방. 근데 옆에 꼬랑지 저거 쇄고리에 맨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가방하고 계속 같이 걸컥거려. 그 무게가 나한테 실려. 이게 진짜 너무 빡쳐. 오른쪽 문 열... 와... 이게 또 여다지 미다지 다르거든? 미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 미달 중에 창문도 그런데 안 열리는 게 있어. 우리 반에서 팔씨름 제일 잘하는 애도 안 밀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마동석 친구가 열었거든? 그 문이 빠져, 전체가. 친구들도 가만히, 근데 중요한 게 이 문을 혼자 들고 있어. 진격의 거인 마냥. 문이 그대로 빠져. 미닫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희한한 해리포터 문이 있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닫히는 줄 몰라서 문 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 문고리를. 그러면 어김없이 뽕! 그때 나는 큰 소리 한 방에 깜짝이야. 약간 이런 느낌. 계속 놀라도 또 놀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미닫이 여닫이 감성이 다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은 그냥 닫아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신경 쓰이는 거는 왼쪽이 더 신경 쓰인 것 같아요. 올게 왔다 진짜. 애매하게 한 페이지 넘어. 와, 이거 진짜 개미쳤다. 그러니까 주제에 맞추면 왼쪽일 수 있는데 공부할 때 대놓고 신경 쓰이면 오른쪽이야. 왼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국어에서 비문학에서 한 대여섯 문제 달려있잖아. 와, 이 지문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술? 그 키트 지문. 키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품목이 6개에서 8개가 있는데 그거 다 까먹었어. 그래서 보기 지문을 붙들고 있거든? 아, 이것만 풀면 되는데 30번, 31번 다 풀고 34번 풀고 있는데 아, 이것만 풀면 되는데 아, 헷갈려. 빨리 이거 털고 싶어. 아, 문학! 나 빨리 현대소설! 빨리 쉬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9시 30분, 40분까지 멈춰있는 거 딱 그 감성. 이게 딱 고3 감성이죠. 근데 약간 머릿속에 어떤 기분이 들줄 알아? 순간적으로 내가 국어황이야. 아무리 봐도 이게 내 최고난도야. 최고난도인데 내가 잘 풀려.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가. 야, 순간적으로 오늘 내가 연고TV랑 인터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거 못 넘어가고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바로. 중간 딱 비문학 문제에서 걸친 애가 가장 국어를 못 봅니다. 그래서 국어를 최저만 맞추고 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 나처럼 무조건 100점 맞아 하면 3등급 되는 거야. 진짜로 이거 개꿀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옆 커플에 지나친 애정인가. 이거는 옆이 아니다, 얘들아. 어떤 느낌이냐면 복도에 이제 책걸상 가지고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화장실 옆에 있는 비상 계단로야. 근데 그 비상 계단로 문이 소화기가 붙어 있어서 열려 있어. 아주 크게. 왜? 소화기는 여다지도 꽉 잡아주잖아. 그래서 소화전이 딱 배치돼 있고 그리고 위층이야. 옥상 쪽이야, 옥상 쪽. 내가 4층이면 5층. 5층 쪽에서 애정행각을 하는데 그 거리가 들릴 정도면 이거는 아주 좀 급했다. 굉장히 급했다. 이거는 옥상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각을 만들었어. 저는 뭐 너무 많이 각종 소리. 이곳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전 여러 소리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쪽쪽은 여러분들 추룹이 아니라 추룹이면 다행이야. 이게 약간 좀 아픈 여기까지 했어. 요거는 오른쪽 응원합니다. 다 먹은 음료수 얼음 쪽쪽. 야, 이거 난데 어떡하냐. 와, 난데? 와, 다 쓰고 봤더니 점점 내려가는 나의. 와, 이거 와.
왼쪽은 나 진짜 여러분 해명 좀 할게. 방송 때 자주 저랬거든? 근데 이게 있어. 스타벅스 쿠폰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요즘 빨대 뭐 주냐 여러분들. 빨대가 종이죠. 종이 빨대. 종이 빨대를 줘. 그게 그 자바 초코칩인가? 그거 먹으면 초코칩이 안 들어간다니까? 이거 진짜 개국룰이야. 그러니까 계속 내가 빨대로 빨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얼음만 남았어. 알고 보니까 얼음만 남았는데 종이 빨대를 계속 빨잖아? 그럼 그 종이 빨대 껍질이 벗겨서 내 혓바닥에 묻어. 난 거기까지 빠는 사람이야. 나는 거기까지 집요하게 빠는 사람이야. 종이 맛이 난다니까?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게 환경적인 실천은 좋으나 이게 소비자가 좀 답답해요 진짜.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 쓰고 봤더니 점점 내려간 나의 필기. 이거는 언제 아냐면 그 다음 장으로 넘길 때 알아. 인정? 초반에 모른다? 초반에 괜찮아 글씨가. 이게 처음에 판단이 안 돼. 계속 써. 계속 쓰는데 양옆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면에 쓰는 순간 왼쪽 보니까 와 하얀 곡선을 그려버리네. 이게 최고창 0보다 낮아버려. 이게 몰랐어. 몰랐는데 필기가 점점 내려가. 그래서 잘 쓰는 친구들은 줄로튼 사람과 아니면은 이지영쌤 개념강의 필기 노트가 있어. 거기 보면 줄줄이 태양 표시. 이거 이지영쌤 개념강의 들은 사람은 알텐데 그냥 필기의 신노트야. 그런 노트도 있고 아무튼 노트 차이가 좀 있다. 하지만 저는 저를 혐오합니다. 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어폰에서 흘러나온 신명나는 노래소리 스탠드빗 반사. 왼쪽은 공부할 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자고 싶을 때. 오늘 내가 두 번 갈아타야 돼. 안암에서 영등포 구청역까지 가야 돼. 그러면 지하철에서 눈을 붙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양옆에 이 사람은 청소골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사람이 있어. 청각을 잃겠는데? 그리고 어떤 거 든 줄 알아? 꼭 그런 거야. 119 리믹스. 노래가 안 끝나 슈발. 어떤 힙질이야. 나도 힙질인데 갑자기 그레이 작곡의 119 리믹스를 들어. 그러니까 20-30분간 트랩비트야. 죽고 싶어. 왜? 노래가 램수면 트랩비트로 돼. 절대 잠을 못 자요 왼쪽이. 근데 공부할 때는 이어폰 소리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그냥 스피커를 끼세요 제발. 약간 이런 감성. 근데 난 진짜 오른쪽이 너무 소름돋아.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넘겼는데 54페이지인데 가려. 뭉툭하게 중간에 쓱 가려. 그러면 첫 번째 행동이 책을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손목이 아파. 그 손끝이 아파. 인정? 데미안 같은 거 들잖아? 무거워 책이. 그러면 여기 손끝이 아파. 그럼 이거 내려. 내림 똑같아. 그럼 스탠드를 조절해. 스탠드 조절할 때 한 번 불에 띄어. 왜? 그 스탠드 3시간 넘게 켰어. 불에 띄면은? 그러면 이렇게 살짝살짝 또 바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가 또 스탠드 처리돼. 와 그 무한 루프. 이 무한 루프 감성. 오른쪽이죠. 자 이제 빨리빨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붙어있는 책상 의자 그냥 모기. 주제에 맞게 공부할 때 신경 쓰이는 거니까 난 진짜 모기는 못 참을 것 같아. 붙어있는 책상 의자는 익숙해지면 돼요. 모기는 익숙해질 수 없지. 다 먹은 음료수 쪽쪽 빠는 옆사람 필기하는 듯 애매하게 한 페이지 넘어갈 듯. 이거는 사실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한 거야 사실은. 그 마지막 한 문제 빼고는 나머진 잘 해온 거야.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빡칠 수가 있죠. 옆에서 계속 얼음 빨고 있으면은 그 얼음 입에다 그냥 다 넣어버리고 싶잖아.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날라다니는 벌레 vs 수학 문제 풀었는데 정수로 안 나. 와 이거 진짜 개. 방충망 있다는 전제하에 진짜 사소하게 빡친 건 오른쪽이긴 해. 이러면 수학 접고 싶긴 하거든. 주제에 좀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레는 빨리 죽이면 됩니다. 오른쪽. 전 벌레가 무섭지 않아요. 모기는 좀 짜증나. 와 합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모의고사 종이보다 작은 책상인데 책걸상이 의자하고 책상하고 붙어있거든? 근데 오늘 독서 시간인데 스탠드 불빛이 애매해가지고 그 책이 반사돼. 그리고 목이 물렸어. 그리고 뒤에서 그 문소리 나면서 문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 들어와. 네, 죄송합니다. PTSD 자극했고요. 스탠드를 바꾸는 것보다 장소를 옮기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코로나 시국 반영하겠습니다. 와... 야 목이 이광수 메타로 잡자. 와 수학 문제 풀었는데 정수로 안 나온 벌써 스탠드빛 반사. 사소하게 신경 쓰인다. 아 이거 진짜로 씨. 공부를 시작할 때 빡치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그 과정 중에 빡치냐. 다시 풀어 임마. 에 스탠드빛 반사로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소하게 빡치는 거. 주제에 충실한 결과가 아닌가. 역시나 수학 문제가 1등이네. 스탠드빛이 8등이네요 8등. 역시나 수학에 대한 거부감 엄청 심하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봤고요. 전 또 다른 이상형 월드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